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와. 인테리어, 와. 인테리어. 진짜 아트 월. 아트 월. 야, 야, 진짜 대박이야, 남편이. 아트 월. 슈가 웨이스코티. 오케이. 와. 슈가 벌레 맞지. 야. 와, 진짜다. 와, 형. 이거 뭐니? 나도 모른다.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이게 테이블. 테이블 두 개야? 이게 뭐지? 뭘까 이게? 이건 뭐지?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형님. 아, 너 좀 터치 좀 해. 예? 네? 터치 좀 해, 터치. 아, 이거 일단 만들긴 해야지. 야, 송구야. 야, 페인트 칠 좀 안 하고 싶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다 안 들어. 아니, 드라이버를 들고 와야지 왜. 드라이버 없어, 이거밖에, 전동밖에. 여기 있잖아. 아, 그렇구나. 오, 야, 끈적하다, 끈적해. 진하게. 와, 형아, 봐봐, 형 봐봐. 오. 진하게 이렇게 한 번씩 더 칠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야, 재형 진짜 잘한다, 너. 재형, 네가 제일 멋있어, 와. 나 이제 카메라에 얼굴도 안 나온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자, 긴 거를. 빠르게 하자, 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 나는? 아, 나 하나를 너무 늦게 했다. 이제 나 뭐 할까요? 너 저 벽 나머지 좀 얼룩덜룩한데 저걸로 좀 칠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저 다 칠했어. 알아요. 형아, 거의 다 해간다. 다요? 어, 정말 힘내다. 파이팅! 힘내라. 섹시하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미안했어,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거. 오, 야, 이거 절묘한 타이밍. 으아, 보고 있어요? 야, 근데 이거 다 치라고 빨리 바닥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이거 다 치라고 빨리 바닥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아, 그러네. 그치? 자, 모서리 작업하러 갑니다, 형님. 오케이. 있어. 뭔가 좀 이 와중에 비주 이 와중에 비주얼 신경 이 와중에 비주얼 신경 아 재요 네? 형 지금 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 조그만 고프로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금 잘 나오게 세팅하고. 저쪽 어떻게 되고 있어? 오오 깔끔한데? 오오 깔끔한데? 아 그래? 야 우리 한 면은 노란색으로 칠할까 그랬나? 아니야 괜찮아? 한 면은 이제 포인트 주면 되나? 네 포인트 주면 돼. 오케이 태요. 아 시담자 왜요? 바닥이랑 중간 거랑 다르게 꼈다. 바닥이랑 중간 거랑 다르게 꼈다. 어 이케아 그럼 들어올릴 수 없는데. 원래 저런 사람들 꼭 한 명씩 나와야 돼.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오, 어 뭐 부러진 소리 나는데? 오, 어 뭐 부러진 소리 나는데? 아 오케이 편해. 남준아 괜찮다. 오케이 편해. 남준아. 예. 네.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에? 이게 뭐라 생각해? 뭐 도와드려? 이게 아 이게 뭐라고 생각하니?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맞아요. 짧은 거? 네. 너 똑같아. 저 확대된 거 저 밀면 잘 가능하세요. 아. 아이고. 아이고 너무 신나네. 아.
아이 신나. 아이고. 야 바닥까지 언제 다하냐 이거? 야 바닥까지 언제 다하냐 이거? 바닥을 제가 할게요. 이거 하고. 자 이거 엉덩이 어디 갔어? 나 발 다리 다리 꼬 좀 끝. 끝. 됐어. 끝. 뭐 하고 있어 지금? 도와줘? 이 책장이잖아. 야 책장 그 혼자 하기 힘들어. 응. 이거 했잖아. 이거 그냥 손으로 쓰는 붓은 없나? 그거 있어 저기 롤러랑 붓 따로 있어. 어 있네? 종국아 이거 한 번 더 주면 안 돼? 내가 여기부터 바닥 깔고 있을게. 아 무거워가지고. 나 비켜줘야 되나? 아니야 일단 이쪽 면부터 하면 되니까 하고 왼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야 남준아. 네? 야 조립을 잘못한 것 같아. 야 그거 방향이랑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진짜. 아니 여기 구멍이 없는데 구멍을 누래. 이거 와 이거 일났네. 야 이거 시작부터 아득하네. 아 똑같이 생긴 걸 두고 또 이건가? 형 이거다 이거. 찾았다 찾았다. 정답 찾았다. 자, 야 망했다. 형님, 야 진짜 좋은 생각 났어. 문 열지 마. 형 문을 그냥 떼버려요. 아니 문 열지 마. 됐어, 됐어. 운전이 끝났어. 에. 지금 체인지? 응, 체인지 할 것도 없어요. 나이스. 야, 태영아 여기 발라야 되냐? 네. 태영아 여기 발라야 되냐? 네. 고프로? 형 이거 너무 방해될 것 같은데? 이젠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어? 형! 이 형이 시작하니까 갑자기 덤벼. 못 듣던 사운드가 막 들리는데? 됐어. 끝. 페인트 끝. 페인트 끝? 아 수고했다 씨. 페인트 끝? 야 페인트 약간 추상화 같은데 페인트가? 아티스틱한 방으로 가자. 안 되겠다. 에이, 괜찮으세요 이쪽? 야, 우리 방 좀 와봐, 우리 방 좀. 와, 여기. 던전의 보스방 같기도 하고. 야, 창문 노란색? 어? 창문 노란색? 아, 이거 끝에 일단 하고. 아, 여기 끝에 네. 마무리 네. 작업하고? 네, 못했어요. 세심하게. 뭐지? 생각보다 세심한데? 재요. 지금 나보다 세심한데? 재요 톡톡톡하란 말이야. 톡톡톡 봐봐. 뭐지? 자 이제 위에도 담당해줘요. 잘하고 있어. 칭찬 기법이라고 해요 형님. 칭찬 기법.
지금 태형이 지금 작품 들어가기 시작했어. 남자, 태형이 지금 작품 들어가기 시작했어. 아, 진짜? 지금 있어. 그래, 좋아. 너한테 맡길게. 그거 맞냐? 모르겠어. 오, 태형 좋아. 자. 저 뭐 하라고요? 아, 같이 하자고. 어떻게 찰까요? 그럼 얘 이 안쪽부터 하는 건데. 오케이. 번진 거 하나다 한 대밖에. 야, 이 번지면 바로 번지 점프하러 가자. 어디에 번지면? 창문에? 여기 번지면. 오, 좋다. 이렇게 해야겠다. 야, 느낌 있다니까 우리 집. 다 튀겼는데 노란색. 잘 튀겼어요, 형? 아, 괜찮아, 괜찮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어, 뭐야, 또 뭐 있어? 뭐 남았냐? 뭐 남았냐? 아, 와서 이거 매트나 같이 갈아요, 형이. 아, 와서 이거 매트나 같이 갈아요, 형이. 그러니까 이거 매트 하나 해야 돼. 사장님, 융이 형. 뭐? 매트 같이 갑시다. 자, 아, 안 끝났어, 이거. 네?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 됐다. 야, 집에 끝났다. 곧 끝났다. 있어봐. 나 이제 옮겨줄까? 어? 옮겨줄까? 아직 괜찮아. 얘기할게. 야, 우리 너무 다큐 아니야? 야, 우리 너무 다큐 아니야? 우리 쪽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제가 이 큰 거를 옮길 수가 없어서. 얼마나 내가? 이거 형님. 이거 다 하고 해도 돼요? 몇 번 안 걸려요? 이거 저기 잡아서 이렇게 돌려줘. 이쪽, 아, 이쪽에서 하게? 어.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면 되지요. 여기 나사나 이런 거 써? 응, 거긴데. 내가 이쪽으로 옮겨줄게, 박스를. 오케이, 땡큐. 안 돼. 벗어내리고. 아니, 왜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되지? 사고 아니었나? 네? 열심히 해주셔서 각 팀마다 네. 스텝 찬스권 1회씩 저희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뭔 스텝 찬스요? 그거 다 만들었는데 이제 스텝 찬스 그러면 1팀만 혹시 원하시면 스텝 찬스권 아예 제발 이거 와 이거 책상 야 이 책상 좀 해주세요. 이거 와 이거 일났네. 와 도대체 이게 뭐야. 할 수 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차이점이 뭔데 얘네들이.
야, 이쁜데? 제요? 느낌 있으니까 형. 느낌 있는데? 괜찮은데? 거기 그쪽 들피하고 딱 창에 노란색 하면은 야, 느낌 왔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을 보고 막 좀 난리 날 거야 지금. 와, 저기 살고 싶다. 확실하지? 어. 맞지, 맞지. 우리한테 그거 비싼 돈 주고 해줄 테니까, 줄 테니까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사람 지금 막 섭외 쏟아지고 있어. 어,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어, 창문에 번지 뻔했어. 어디? 짜잔. 형, DNA 같지 않아요? DNA 같지 않아요? DNA 이거 예술이라니까 태영아 자신감을 가져. 인생은 마리스타. 와 근데 여긴 진짜 만화에서 보는 집이다. 우와. 약간 박물관에 있을 것 같은데? 멋있는데요? 우와. 여기 우와. 가고 들어가고 하면은 어, 어마어마해진다니까. 태영이 거 벽면 하면은 딱 무슨 작품 같다. 뭔지 맞춰봐. 어, 산. DNA야. 안 돼, 이거 아직 완성 안 했어, 키를. 아, 오케이.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올게. 어? 지금 모르겠으니까. 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거의 다 만들었어요. 우리 거의 끝났어. 이제 배치만 하면 돼. 형! 왜? 소파 어디 둘 거예요? 소파는 저기 저쪽, 저쪽. 창 쪽에 두는 거 어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소파 뒤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 선생님, 여기 소파 한 번만 이쪽으로 옮겨도 될까요?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면 딴 거 먼저 하고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손 많이 타는, 손 많이 타네. 어이. 자, 바닥 다 깐 거지, 이거? 예, 예, 바닥 다 깐 거지. 그럼 좀 이따 러그 깔고. 뭐 끝났는데, 우리? 옮기기만 하면 돼, 얘 되면. 서 있을게. 여기 뭐야? 어? 왜, 아니 왜 여기서 뭐야? 계속 나와. 형은 약간 이런 거 만들고 있었구나. 아, 계속 다 만들었어. 나 지금 세 개 만들었어. 그 좀 가져와라, 지은아. 그 사다리. 왜요? 조명 달아야 돼. 어디에 달아야 되는데? 시계도 달아야 돼요, 근데. 아, 이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있는 거예요? 와. 아, 그거구나. 아. 야, 근데 그걸로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높은 거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까 닿긴 할 것 같네요. 잘 안 돼. 천장에 닿아요, 거기가? 네, 닿아요. 자유롭게 저 하늘에 날아가도 펼쳐진 세상에. 아, 지금 다는 거 아니었어요? 언제 달아요? 아니, 이거 만들어야 달지, 누가. 아, 왜 안 만들었죠? 나 방금 봤어. 왜 방금 봤을까? 왜 방금 봤을까? 이렇게 동생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어! 내가 지금 우리 팀 전장을 지휘하고 있어요. 정국이 다 됐어? 큰일 났다. 왜? 하!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자유롭게 저 하늘을. 쟤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너무 왜 뭐 나 안 달았어? 야, 원래 선반은 한 칸만 쓰는 거야, 센스가. 요즘 대세야. 이것만 아, 대세야? 아니, 요즘 대세야. 이거 한 칸만 두는 거. 아, 요즘 누가 그걸 선반을 두 칸씩 한 칸만 쓰잖아요. 한 칸까지. 아, 일부러 자리 차지하게. 요즘은 그렇지. 오금 문제도 있다. 한 칸 한 칸 더 할 수 있네. 아, 다른 걸 못 하는 거야? 위아래가 바뀌었어. 아,
아, 되지? 이렇게만 쓰면 쓸 수 있으면 되지 뭐. 아, 원래 그렇게 쓰는 거야. 원래 이렇게 쓰는 거잖아. 원래 나 뭐냐 저 철 저거 꽂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는 건데 뭐. 뭐, 내가? 뭐가 문제야? 없어. 됐어. 이 두 칸이면은 원래 좀 요즘 과해. 한 칸이 센스가 있는 거거든. 요거 맞아. 세 칸? 더 하러 갈게. 형 언제 돼요? 다 됐어 임마. 기다려봐. 어? 아우 그냥. 이거 뭔가. 아이 그 내가. 아 손들지 마봐 좀. 마 그 정신 사까놓고는 거. 마. 정신 사까놓고는 거. 마. 오케이. 이 손 보장 편하지 그지? 여기가 되잖아. 밑에 좀 큰 짐. 야. 아래. 야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봐봐 야 봐봐 소파를 여기다 두고 싶거든. 나 앉았을 때 빛이 뒤에서 오는 걸 좋아해. 일단 이거를 저기 구석탱이 옮기자. 어 사실 이쪽으로 가야지. 아, 센스 있겠는데 너 먼저 들어와야 돼. 와 진짜 이거구나 이거. 아, 얘 아~ 너무 커. 얘 너무 길어. 자. 아. 뭐야, 계속 돌아? 우리 계속 도는 건가? 우리 바닥 깔아야 되지 않을까? 어, 야, 다 했다. 야. 아니, 그만 하고 바닥 깔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깎아요. 네, 이제 다 했어요. 이거 아이가? 그지? 하나씩 깔자 하나씩. 제 판 줘 판. 뭐야 왜 하나가 모자라지? 여기 있잖아. 이거 왜 여기 있냐? 이씨 누가? 야 여기다 손 닦은 놈 나와. 형. 뭐야? 야 잭슨 폴록 타일이에요. 야 돌려봐 여기다 손 닦은 놈 나와. 너냐? 야, 근데 왜 부족하냐? 으아! 대박! 으아! 야, 너 얼굴에 다 띄었어. 야! 아, 이거 얼마나 띄었길래. 열정, 열정. 야, 좋다. 열정만 살기 있다. 아, 네가 웃는 거 봐, 좋다. 아, 우리 집 소파가 저기 있다. 오, 야, 느낌 있네. 데리고 오자, 데리고 오자. 진짜? 일단 잘 안 울게 좀 이렇게 잘 달래줘. 달래줘. 어. 자 오케이 간다. 정과 일로 와봐. 소파 옮겨야 돼. 일로 와. 이거 먼저 치우자. 함께 있다면 카페트 까야 되겠다. 자 들어가세요. 응. 나오세요. 아 소파. 어느 끼? 자유롭게 조명들을 내가 먼저 들어와야 되지. 오빠 어디로 가? 여기 일단 여기 한번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자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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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형 그냥 우리가 할까요? 이게 잘 안 걸려. 갈게요. 제가 할게요. 형 형이랑 다른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무시하나?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따박따박 아 이거 네가 해라 그냥. 아이 자 이거 저 테이블 여기 딱 놔두고 어? 그치 좋아 시계 바꿔줄게. 야 어디 가냐 이거 앞에다 박아야지. 아 시계 어디 갈까? 시계 여기 걸래 여기 걸래?
여기다 그치? 그쵸? 그렇지 좋았어. 야 조금만 뒤로 가줘야 되나? 네, 어렵다 했지 내가 어렵다 했지 어렵다 했지 네, 어렵다 했지 내가 어렵다 했지 어렵다 했지 됐다 됐다. 아 역시 전국이네. 아 아이고 좀 더. TV 딱 있고 딱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따라다따따따따따 꽃바람 연인인가 이거 어디야? 그거 뭐 이런 데 나오면 되겠지? 아 이게 씨 그렇지 그렇지 응 간다 아... 정국 씩씩대는 거 왜 이렇게 웃겨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형은 정국이 잘한다 여기 거울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문이라고 치면 여기 끝에 어. 시계 밑에 시간 보면서 출근 시간 확인하면서 본인의 모습을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좀 약간 구석으로 그냥 넓게 사실 이거 뭐고 이거 그냥 뭐 어디 숨겨봐봐 이거 좀 거울 뒤에 나란히 좋았지? 야 여기 사이에 너리 이거 여기 넣어버려야지 이거 어 근데 이거 센스야 이것도 순하네 이건 진짜 센스다 시청자분들도 이거 자 마지막 딴딴 JK 딴딴 따라단단 따라단단 딴 따라단 따라단단 딴딴 JK 들어와 그 둘이서 들으라 아 생각은 너무 가볍다 따라단단 따라단단 딴 따라단 따라단단 식물 창가 옆에 놔둬 좋아 그치 그렇지 근데 이 공간이 참 자 이렇게 해서 커피 한 잔 딱 먹고 커피 한 잔 잠시만 이거는 빼자 커피 한 잔 잠시만 이거는 빼자 이걸 빼고 그렇지 조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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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잘 받아야 돼 그러면 이게 일로 가야 되나? 2차 겨울이면 아니야 알지? 야 꽃이 일로 가고 이게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네 단위 조명이 아. 여기서 딱 앉아가지고 겨우 거울 옆에 조명 켜고 독서 공부하면서 그렇지 상상집을 만들어보자 뭐예요? 예 여기 소품으로 써 가짜 책이랑 이거 액자 임 설마? 오. 정구아. What? 형은 준비됐어. 오케이. 그 잠시만 그대로 있어봐요. 아 잠시만 약간 길어졌나? 살짝 아니야 그 어차피 균형 맞추면 돼서 기다려보세요 정구아 정구아 살짝 높다 오케이 비교보세요 나 이 정도 오케이 뒤에서 내가 한 번 더 아니 볼게. 나와보세요 여기 때? 어 잘했는데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 됐어. 그 한 뒤에 중간에 낮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이지. 야 이건 뭐 우리야 뭐. 그렇지. 됐어. 투표 해봐야 돼. 그렇지. 이지. 그렇지. 야 이거 딱 야. 소파 저기다 둘까? 아 아니야. 어디. 내가 봤을 때 소파를 저거를 좀 상쇄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다. 그래. 여기다 둬서? 오케이. 아, 저기다가 둬서. 오케이. 오케이. 어때? 오케이. 나, 좋아. 진짜? 좋아. 그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하나, 둘, 셋. 주로 가자. 오케이. 야, 시계 여기 어떠냐? 여기도 우리 가구예요? 어, 그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야, 내가, 이쁘네. 내가 야, 야, 우리 되게 달라진 집 있어. 우리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집. 아 이거 배치만 잘하면 돼, 배치만.
오 형! 갤러리 같아. 피치 차이! 펜치 차 갤러리 같아. 피치 차이! 펜치 차이! 야 어때 어때? 어 느낌! 아 여기 완전 갬성이네. 비지지 우리. 아 이거 좀 쩔었는데 솔직히. 야 카페 카페. 자 잠깐만. 야 우리 잠깐만 이거 좀 깔아보자. 야 여기 닦아자 한 귀퉁이에다가. 오케이. 이 의자 밑에 의자 좀 치워볼래? 잠깐만. 아 배치는 남진한테 맡기면 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써도 되는 거야? 어 다 우리 거야. 야 내 생각에 거울을 거울 여기가 날 것 같지 않냐? 거울 갑시다. 네. 야 근데 조명 여기 있을 때가 입었어 남준아. 아니 지금 거울이 너무 거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거울을 여기다 두는 게 어때? 야, 그 조명은 저로 가는 게 맞겠다. 조명 저기가 있을 때 입었어. 그림 그려. 이 괜찮죠? 야, 이 그냥 가운데다 둘래? 형, 이거 한 번만 들고 와주시면 안 돼? 저거? 여기다 놓읍시다. 야, 태영아, 나쁘지 않아. 좋아, 그 그림. 아니, 그림. 야, 이걸 이 구석에다 박아둘래? 어떤 게 나아요? 어, 아니, 난 거기서 뭔가 느낌이 있어. 뭔가 근데 그 뜬금없는 자리에 있긴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모서리로 막 하면 재미없어. 야, 앉아봐. 야, 우리 집 너무 좋다, 야. 야. 상상을 파괴한다. 상상을 파괴한다. 야, 우리 집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해. 저 의자, 저 검은색 의자만 살짝 빼면 되겠다. 아, 저 나쁘지 않아요, 저. 저 테이블 오지. 자. 어떻게 치울까? 마지막, 일단, 우리. 일단 얘를, 마지막 힘을 불태워보자. 일단 얘가 여기 와야 되고, 무조건. 테이블을. 어떻게 둬야 되지? 형아, 미안. 일단 책상을 주자. 어디다 넣을 거야? 여기 대각선 넣어. 대각선? 어. 이게 낫지 않아? 맞아. 자. 뭐 들어가야 돼? 됐어, 얘들아. 됐어. 끝! 여러분, 각 팀 스태프분들에게 어필하는 방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무기력 감성 정확하게 녹여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소파를 창문 쪽으로 붙여서 저희가 앉았을 때 뒤에서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방 안이 더 잘 보이게. 여기 수납할 공간도 있고요. 네, 식물도 있고. 뭐 사실 누구나 그냥 편안한 집에 가면 되게 편하겠다 생각하는 방이 이런 방이 아닐까. 그렇죠, 아늑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많아요, 이 방이. 네, 그쪽 방 설명해 주세요. 아 이제 저희 방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여기 계신 분들 다 문학의 종사자분들이고. 맞습니다. 아니 여기 한 번쯤은 나도 바스키아, 한 번쯤은 나도 앤디 워홀, 한 번쯤은 나도 도널드 저드처럼.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이런 집 살아보겠습니까? 왜 말이? 언제 이런 집 살아보겠습니까? 왜 말이? 자 빨리 저 투표하고 끝냅시다. 설명 다 됐고요. 자 투표합시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들 다 나와서 투표 좀 해주세요. 아, 너무 근데 잔인하다, 이 투표는. 아니야, 왜? 난 막상 완성된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아, 붙였어, 붙였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한 다섯 표만 받았으면 좋겠다. 휴가팀이 18표, 와. 진팀이 10표. 우와, 와. 엄청 많이 나왔네? 생각보다. 뭐야?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 생각보다, 이 정도. 와, 진짜 대박이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꾸며보셨